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. 감독입니다. 자, 태풍 피해 다 없으시지예. 자, 요 고급 피싱도 막 배 든든하게 잘 돼갖고 막 까딱 없네. 자, 오늘 수요일 태풍 지나고 수요일. 자, 오늘 중내만 예, 깔치가 어떨지 한번 가보시다. 깔치들이 빠지는가 타고 내려간든가 가만히 그 자리 있는가 가보시다. 시청자님들 오늘 자 간이 맞는가 가보시다. 시청자님들 자 포인트 도착해가지고 현재 시간 10시 40분입니다 두 포인트 이동했습니다. 두 포인트 이동. 아 태풍 지나고 난 이후로 시야를 좀 작습니다. 예. 시야에 부치들이 억수로 많습니다. 예. 그래가지고 제가 10시 40분에 지금 현재 카메라를 켰습니다.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12시 한 반쯤 되면 예, 물이 돌거든요. 예. 그때 물이 바뀌는 시간이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채비는 똑같습니다. 항상 제 쓰는 거 경심줄, 숏거리도 20보, 봉돌 40보 조력은 조금 많이 갑니다. 시청자님들. 예. 자, 눈알 반짝이. 예. 목줄 1m 20. 자, 바늘 심해 찾아봤던 1호. 예. 자, 요래 시작해 볼게요. 시청자님들. 와, 시알이 막 풀치들이 많네. 예. 12시 반이 물 돌리니까 그때를 집중적으로 한번 노려봐야 되겠다. 까꿍 까꿍 보자 보자 앉아 간이 맞나 맞나 보자 40m 30에서 40 이 사이에 지금 올라옵니다 시장님들 예. 물이 엄청나게 오는 막 짝물도 가고 막 물이 지 맘대로 도는 조류도 세고 간이 막 끝나오나 와 그래 살랑살랑 들어가 보 들어가 가 맞춰 보시다 시청자님들 흙탕물입니다. 흙탕물. 자, 오, 역시 오늘 씨알 작은 거하고 섞이 올라옵니다. 예, 불치하고 둘 중에 오늘 불치가 좀 많습니다. 잡티가 잡티. 그래 사장님 잘 잡으시네. 오늘 불치가 많습니다, 시장님. 고등어 이제 고등어 올로 떼었다 이제 고등어 새끼. 사모님 한 마리 했습니다. 오늘 순찰이야 도시대 순찰. 오늘 뭐 낚시 순찰이야 들어야겠다. 어이구 사모님 어 잘한다. 이야 이 까시다. 이야 까시다. 시알이 잘다. 잘다. 나무젓가락 보시다 어디 왔노? 보자. 와 나무젓가락 어디 왔노? 나무젓가락. 와 오늘 이랬습니다 인마. 아이고 짜증나.
고기 한번 보시죠, 고기. 간이 안 맞다. 간이 안 맞아. 젓가락이다, 젓가락. 오늘 다 잊었습니다. 젓가락이, 젓가락. 고등어도 있고. 시야를 잘 다 오늘. 아, 오늘 막 간이 싱겁습니다. 지금 불치다, 이봐라. 오늘 불치가 많습니다, 진짜. 와, 또 오늘 태풍 온 뒤로 막 간이 안 맞네, 간이 안 맞아. 지금부터 불치다, 불치. 요 큰 거 한 마리 누가 있니? 와, 또 요 큰 거 한 마리 크네. 와, 요 시야 좋네. 열심히 흔든다. 오늘 저한테 컨디션 좋은 사장님. 히트 한 마리 했다. 한 마리 올라온다. 예, 올라온다. 불치. 불치. 그렇지. 12.5. 오, 그건 시야를 좋게 하네. 어이구, 축하합니다. 국장님, 내 팬! 와, 시야 멋있어, 시야. 우와. 삼지바,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자, 자, 오늘은 간이 안 맞는 걸로 철수를 해야 되겠습니다. 현재 시간 2시. 안 됩니다. 와, 불치, 불치도 많고, 입질도 약하고, 오늘 간이 안 맞습니다. 시청자분들. 여기서 심하이. 여기서 끝. 간이 안 맞다, 오늘. 와. 맛있나? 간이 안 맞다, 간이 안 맞아.